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.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으려고. 역사 앞에 겸손한 대통령.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반대 진영 지지자까지 끌어안는 화합의 대통령을 원합니다. 한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력의 대통령을 원합니다. 그러나 대선 분위기가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런 대통령의 탄생을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. 제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합니다. 다른 대선 후보들의 동참도 기대합니다. 두 분의 석방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대선 분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문 대통령께서 결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.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뿐만 아니라 정치 보복 불가 선언, 협치를 위한 공동청 사진 등 합의만 한다면 누가 당선되어도 통합 대한민국의 청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저 안철수는 이번 대선을 통해 진영 대신 화학과 실용의 시대, 그리고 증오와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를 통해 국민이 통합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을 해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소망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생 내외와 조카들과 함께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야,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득에 좀 까먹을 까야 할 겁니다. 뭐, 동국당이 어쩌라고요? 이비케가 어쩌라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